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가 생각하는 꼰대란 자기가 모름을 알지 못하고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세우는 사람은 저는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제목과 너무나 잘 맞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소통의 고수인데 이분들이 진정한 소통의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협력센터의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는 민복기 필로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복기 필로스? 네, 아니 민복기인데요. 그러니까 닉네임을 저희가 쓰고 있어서. 그 닉네임이 민복기. 네네. 아니요. 아, 그런가요? 아, 제 이름이 민복기고요. 네. 닉네임이 필로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기획협력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름은 박정현, 닉네임은 레아입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기획협력팀의 매니저 정재만이고요. 닉네임은 만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스요? 만스, 레아, 필로스. 각자 닉네임들을 갖고 좀 일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럼 서로 일하실 때는 그 닉네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뭐 레아님, 아니면 뭐 필로스님 뭐 이렇게. 아니요, 레아님 처음에 어색하니까 예. 뭐 레아님, 뭐 찐님, 뭐 만스님 이렇게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님 붙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님자를 안 붙여요? 네네, 님을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이제 닉네임이니까 말 그대로 레아, 그다음에 만스, 그다음에 저한테도 이제 필로스 이렇게 부르죠. 뭐 짧게는 이제 필로스 하게 되면 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아, 그래요? 네. 만스가 가장 어려 보이는데 네네. 센터장님한테 그냥 필 그래요? 뭐 점심시간에 필로스 식사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필로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 히딩크와 이천수 느낌이야 약간. 뭐 근데 히딩크가 딱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명모형 주장이 나이 제일 많으니까 그럼 명모형 밥 먹자라고 그 테이블에 가서 그때 테이블에 내가 알기로는 명모형, 선홍이 형 뭐 이런 형들 이렇게 좀 고참 형들 쭉 앉아있는데 내가 가갖고 명보야 밥 먹자 명보야 밥 먹으러 가자 필스 밥 먹으러 가자 라고까지는 안 하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 또 식사라고 예. 식사하러 가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그 닉네임을 서로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혹시? 이제 뉴욕지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 있었고 한 절반 정도는 또 제주 출신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닉네임을 서울에서 쓴 경우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써볼래?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다들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여기서 잘하신 분들은 아 닉네임 그래 뭐 좋긴 한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제주기도 하고 또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매니저 특히나 좀 어린 친구들한테 예. 의견을 묻고 이제 처음부터 쓸 거면 쓰고 아니면 이제 중간에 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졌으니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매니저들이 결정해라 라고 했는데 아 그것도 자율적으로? 네. 어. 이제 매니저들이 그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고 해서 자 그럼 쓰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다들 이제 닉네임 뭘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좀 대화를 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내신 건가요? 그렇죠.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봐 이제 예.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으로 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뭐 그걸로 뭐 다 뭐 수평적이진 않겠지만 예. 그냥 그런 거라도 해보자라는 정도의 시도였던 거죠 처음에는. 아 그래요. 저도 그럼 오늘 저 닉네임 하나 해서 들어가야. 뭐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만스 있으니까 저도 범스 해가지고. 팀장님과 매니저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수평적인 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은 본인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맞아요?
확실합니다. 네. 꼰대 아니에요? 아니, 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하다.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레아의 의견은 너무 동의하고요. 피로스는 본인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어필을 많이 하셔서 눈빛 쏘지 않으실게요. 좋은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보여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시로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아, 나 꼰대 아니야? 나 이야기 잘해? 소통 잘해? 막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매니저들이랑도 뭐 얘기 편하게 하고 우리도 뭐 닉네임도 쓰니까 나 꼰대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꼰대 스러운 말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 충격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동의가 안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뭐 네, 그런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수평적이라도 조직은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상관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하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지만은 나 스스로 아 이럴 땐 내가 좀 꼰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나요? 아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이 많다는 게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좀 이제 사회 초년생 때나 어릴 때는 좀 이제 일을 설명해주거나 누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자세히 좀 설명해주기로 원했었죠. 자세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하면 돼 이거 말고 이건 이렇게 됐고 이게 원래는 이러했던 배경이 있었고 이거 이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 거 알고 있어라고 해야 그럼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 근데 그거를 안 해주는 사람들은 되게 불친절해 보였고 그런 것들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자 전달하기 위해서 아, 후배들 위해서 위해서 이제 이 뭐 전달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배경도 설명하고 주변 상황도 설명하고 막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알겠고요 뭐 그래 뭐 이거 하면 돼요라고 이제 결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그래 꼰대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방금 얘기에 처음 시작할 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항상 그게 많아요. 저는 안 궁금한데 저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굳이 저기서부터 얘기가 이렇게 흘러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아 이러한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방금 이해했고요. 아 그거 이해가 좀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가요? 그건 그거고. 네, 이러한 배경이면 한 5 정도 해야 된다. 7 이상을 그렇죠. 하시지 않나. 아, 그럼 여태까지 왜 말이 많은지를 몰랐었던 거구나. 그냥 말이 많아서 그냥. 근데 참 꼰대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팀장님은 꼰대예요? 어때요? 꼰대스러워요? 꼰대 관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또한 꼰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뭐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치는 그런 얘기들이나 의사 과정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꼰대로 비춰질 수 있으나 저는 꼰대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그냥 꼰대라고 해요. 지금 말이 더 이상해. 일부 꼰대. 아 약간의 꼰대가 있고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요. 본인도 꼰대일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 꼰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나 꼰대 싫어. 근데 혹시 나는 꼰대 아닐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다들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요즘 그 MZ세대, MZ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두 분도 아마 MZ세대에 들어갈 거고 연령대로는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세요? 들어갈 것 같은데요? 81년생. 아니 그러니까 M이 밀레니엄이 생각보다 너무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뭐 굳이 의미하면 M 어디 초입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40대 제가 초반이라 아직 직원들이 웃네요. 통상적인 개념 안에서 생각해보자. 그게 연령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생각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가장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아, 요즘 그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들의 스타일, 업무 스타일, 어, 이거는 확실히 좀 나랑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때가 어떨 때가 있을까요? 일을 하는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일을 대하는 그 태도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 말씀했던 듯 과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이 좀 거의 뭐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거나 아니면 뭐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게 너무 당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는 말씀했던 대로 물론 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개인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조직보다는 개인이 우선인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가끔씩 보면은 저거면은 아 저 정도 일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며칠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 더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는 기존에 있던 일에 일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왜 제가 거기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절대적으로 뭐 그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것 같긴 한데 그게 기준치가 지금은 좀 약간 애매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처음에 일 배우고 사회에 들어왔을 네. 때의 분위기는 사실 조직을 좀 더 중시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좀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후배들 보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네. 그렇다고 지적을 하자니 나 이제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유도 신문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네, 네 그런 걸로 네. 저 여기 찬물 좀 주셔야겠는데. 근데 레아님도 지금 팀장이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 세대는 조직을 위해서라면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지 않아라고 하는. 예.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또 저보다 아래의 세대에서는 그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바운더리가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에 네, 대해서. 그래서 요만큼 더 들어오면 침해야 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넓어지면서 예. 그 차이가 항상 업무에서도 좀 발생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첫 회식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다면서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 첫 회식 때 제가 입사를 하고 한 5일, 4일째였나? 그 주중에 한번 제가 회식을, 전체 회식을 참가하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회식을 하다 보면 이제 회사 분위기가 유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1차는 같이 먹고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예. 맛있는 거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될 분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은 팀인 동료는 예. 집에 갈 것 같은 거예요. 많이 의지를 했는데 예.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고 예. 뭐 2차 갈 사람, 2차 갈 사람 얘기했을 때 저도 손 안 들었죠. 근데 이제 저 안 들으니까 다들 저를 탁탁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예. 눈빛에 두려워서 가야죠 2차 할 때 근데 처음에는 원래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어서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안 갈 거야? 진짜 안 갈 거야? 근데 회식 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2차 안 갔으면 너무나 후회할 뻔했다. 아, 예. 훈훈하게. 사회에 이제 많이 적응을 했네요. 마지막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달았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잖아요. 사실 2차 회식 갈 사람하고 손을 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들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 MZ세대들은 들어와서 2차 갈 사람이라고 부르면 진짜 안 가고 싶으면 안 되는 네. 걸로 이해를 하는 거고 맞죠. 거기서 좀 간극이 있군요. 심지어 택배를 챙기러 간대요. 예, 참 예 재밌네요. 재밌기도 하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가긴 가야 될 분위기구나 막 그걸 갖다 좀 느꼈었던 모양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안 간다고 한 이유는 예. 안 가도 될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안 가도 될 분위기고 네. 진짜 저는 택배가 걱정이 됐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나 예, 예. 안 간다고 하니까 진짜 안 갈 거야? 우리 놀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럼 가야죠, 2차로.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고 이걸 조정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데 아 이게 잘못하면은 자칫 내가 꼰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자주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꼰대를 뭘 정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역할에 따라 사실은 꼰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역할에 따라서 예, 특히나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도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 여러 정황상, 여러 또 주변의 상황상 우리가 그걸 꼭 해야 되는 또 이제 이슈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혹은 뭐 동료들한테 아 이거 해야지라고 명분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상황상. 근데 그런 것들을 한두 개는 내가 그냥 하고 말지 이런 예. 것들이 하다가 나머지들은 아 이거 좀 하자 저것 좀 하자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그걸 이제 관철시켜야 되니까 그럼 사실은 그런 관철시키는 과정 자체가 당연히 납득이 안 되거나 예. 아니면 어 그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 그래도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럼 결국 이미 MZ세대가 생각할 때는 어? 왜 저걸 나한테 또 하라 그러지? 예. 하면서 꼰대가 된다거나 꼰대처럼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예. 저 사회초년생 될 때는 할 만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의 대변을 해서 요구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이 리더의 자리를 경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근데 사실은 그게 꼰대가 되고 싶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상 꼰대가 돼야 지만 되는 상황인 거죠. 센터장님은 사실 예전 센터장님의 선배들이 해보지 않았던 고민을 하나를 더 하게 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업무를 같이 하고 센터장이니까 지시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지시를 하기 전에 예전에 그냥 지시를 했다면은 지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가 지금 생긴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두 분 혹시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니까 뭐 역할과 위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팀원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토론하고 항상 논의할 수만은 없으니까 어떤 때에는 해야 한다라고 업무 지시와 같은 방식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과부하 상태지만 조금 더 해야 되면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스랑도 저쪽 방에서는 막 싸우고 나오지만 이제 이쪽 방에 가면 이제 필로스의 역할처럼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 고민이 되고 그런 고민으로 있어서 이제 이러한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판단이 오는지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개인의 커리어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커리어를 계속 잘 쌓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쭉 하면 되는데 내가 앞으로 나의 커리어 방향과 맞지 않는 업무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불편을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관점을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조직을 위해서는 조직이 원하는 일을 해야겠지만 또 나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시간이 조금 나에겐 조금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약간은 서로 간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은 서로 이야기하기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사실 그 회사의 미래가 나의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MZ세대에서는 정확하게 회사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오, 이것도 서로가 좀 알아야지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일할 때는 만약에 좀 불만이 있는 경우들이 생기면은 어떻게들 해결을 하세요? 원래는 저도 이제 전 직장도 그렇고 완전 수직적이고 관료제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많이 경험했었어가지고 뭐 불만이 있으면 그냥 삭히거나 아니면 뭐 동기한테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털어버리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그 저는 밖에 레아가 뭐 불만이 있거나 하면 뒤에서 얘기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건강한 조직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내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저한테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아서 뭐 불편을 느꼈을 때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뒤에 뭔가 라인에 타서 뭐 팀장님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선배한테 얘기를 하거나 함으로써 좀 뭔가 저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제 뭐 조직 차원에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의견 내지 않나. 근데 그게 뭐 열 개가 생기면 열 개를 다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래서 열 개 중에 내 세네 개는 꼭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삭히지 않고 드러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선배한테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죠. 나 짜증나 있어 지금. 나 스트레스 받아 내가 그런 거죠. 너 알아줬으면 해. 저도 사실 이전 조직이 워낙 조금 그 수직적이고 조금 보수적인 조직의 경험이 있었다 보니 또 그때 저도 사회초년생이고 하니까 어떤 뭐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불만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발화를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경험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직에 오면서 또 저희 조직 문화가 좀 다르기도 했고 물론 근데 어떤 방식과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불만이 생기거나 뭐 그거는 사실 팀원들에게도 혹은 실장님이나 센터장님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이제 이야기하고 내가 왜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혹은 불만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기하고 뭐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할 수 있으면 토론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지 않아져야 되니까 그 과도해지지 않음에 대한 좀 경계를 하려고도 생각은 하고 해결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했던 대로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각자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한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해결을 못하는 것들은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뭐 계획 정도를 공유하고 이 정도 네. 근데 가끔씩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센터장이라서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직책에서 주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밥 먹을 때나 할 때도 많이 같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팀별로 가는 게 편하지 이게 같이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센터장의 역할이 좀 이렇게 가끔씩 보면 TV에서 보면은 막 어떤 장들 막 혼자 막 외로운 막 이런 외로움을 막 부각해서 막 드라마에서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보면 뭐 100% 공감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각도로 이제 요청 사항이나 불만 사항이나 욕을 많이 듣긴 하는데 정작 제가 그걸 사실은 해결을 하거나 해소할 때가 잘 없어.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지인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 운동이나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몸을 쓰면서 푼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정작 저 스스로도 사실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이제 제한적인 것 같아요. 각자가 이런 생각이 있고 각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각자가 또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걸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것도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들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건데 생각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다른 건데 틀리다는 말과 함께 거기에 꼰대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면 그때는 대화를 아예 단절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예 아름답다.
저희가 웃으면서 좀 즐겁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도 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느끼셨던 부분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회사 사람들로 만난 거니까 본인 성향이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과 위치 그리고 롤에 맞게 뭔가 감당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구나. 근데 그걸 좀 알고 나니 아, 왜 필로스가 말이 많았는지 레아가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이제 뭔가 이해가 되고 예. 납득이 되는 네,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 MZ세대 혹은 꼰대 뭐 이런 게 세대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회사 안에서 만난 사람들 간의 역할에 따라서 나오는 이야기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언어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사실 느끼긴 했고 뭐 비슷한데 플러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그래서였나? 로 조금 전환이 조금 될 수 있겠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꼰대라는 말을 우리가 좀 그 좀 쉽게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면 아이고 꼰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꼰대가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꼰대로 다 치부해버린 경우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각자 입장을 좀 들어서 얘기를 방송이긴 하지만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좀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대 공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즘에 뭐 X세대, 뭐 MZ세대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MZ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성세대와 또 MZ세대 간의 어떤 또 뭐 갈등, 차이, 그렇죠?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 그렇죠. 예, 보통 기성세대라고 하면 보통 한 40대 이상, 뭐 50대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5천년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던 문구였어요. 아, 그러니까 꼭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사실 뭐 젊은 세대들은 다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죠. 요즘에 왜 특히 더 막 뇌 구조가 다르다, 그들은 좀 더 남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 뭐 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뭐 나이든 사람 나이든 사람들 계속 있어 왔을 텐데 저희끼리는 인종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해요. 사람이 외계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죠. 저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혹시 핸드폰 쓰잖아요. 많이 쓰죠. 주로 핸드폰이 어떤 의미세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 휴대폰이 어떤 의미냐고요? 이제 거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제 신체의 일부 같은 느낌. 아, 되게 중요하시네요. 네. 예, 보통 이제 제가 기성세대한테 물어보면 뭐 중요하죠. 뭐 전화하고 문자하고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뭐 카톡도 하고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그냥 그게 사실은 좀 성인이 돼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 20대 중반의 신입사원들, 지금 Z세대죠. 그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핸드폰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제 목숨과도 같아요. 제 부모님 같아요. 제 수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데 그들의 삶에 굉장히 더 중요한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자체보다도 사실 그것을 쓸 때 필요한 우리 SNS 또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죠. 그래서 제가 뇌구조가 다르다는 건 어쩌면 이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렇죠? 살아오면서의 경험과
그런 차이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 기성세대한테 이제 서베이를 합니다. 아, MZ세대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걸 물어봤어요. 신입 직원들한테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선배들이죠.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들은 개발 도상국에 자라났잖아요. 기성세대들. 근데 저희는 선진국에 자라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선진국이죠. 예전부터 그들의 특징이 개인주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원래 그랬었던 거예요. 원래 그랬잖아요. 그게 특성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스펙 싸움에서 취업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는 이기적이야, 개인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죠. 뭐예요? 그들이 20대 때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상사 말에 복종하고 잘 말을 들어야, 그렇죠? 그래야지만 인정받고, 그렇죠? 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세대 중에서 우리가 MZ 얘기를 하는데 MZ는 사실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20대부터 거의 40까지니까 사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구분합니다. MZ라는 말은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MZ를 붙여서 그냥 그게 입에 달아진 거고 지금은 사실 분리를 해야 돼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그리고 중요한 세대가 이제 Z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세대가 다 Z인데 이 Z는 굉장히 달라요. 또 밀레니얼과 많이 다릅니다. 이 MZ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 보여주고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편이었죠. 근데 되게 불안한 게 이 MZ들이 어렸을 때 보시면 기성세대가 뭐 좀 과거로 가면 IMF도 겪었고요. 부모님들이 또 금융위기 겪었죠. 뭐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불안한 게 뭐냐면 아 부모님이 보면서 막 잘려나가거나 직장을 잃거나, 그렇죠? 아 영원한 직장은 없다. 결국 중요한 건 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개인화된 이유들이 어쩌면 아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졌다는 거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보면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막 15%, 막 10%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3% 내외? 뭐 지금도 2% 내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풍요롭게 자랐지만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낮다는 건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아버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은 좋은 일자리는 경쟁이 제일 심한데 또 보시면요, 저희 중소기업 같은 데는요 일자리 사람을 못 구해. 네. 그러니까 이 Z세대들이 들어가지 않,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단군 이래에 사실 가장 가난한 세대가 MZ세대.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되게 안쓰럽고 좀 처량하게 만들기도 하죠. 지금 세대들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다 내가 손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다 자동화됐잖아. 너희들 얼마나 편하니?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러시군요 하겠죠. 근데 이게 반복이 돼요. 뭐 밥을 먹을 때도 회식할 때도 나 때는 말이야 당연히 구웠잖아 고기도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리더한테 좀 고민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래요. 보통 회식을 가면 당연히 좀 나이가 어린 젊은 직원들이 고기를 굽잖아요. 뭐 삼겹살 먹으면 당연했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당연히 굽는데 요즘에는요 신입 직원들이 딱 왔는데 고기를 딱 구워야 되는데 안 굽는데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 어떻게 해요? 발 위에 또 상사가 있잖아요. 임원이 있으니까 자기가 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 구울 때는 아, 내가 또 임원이 있는데 내가 구우면 또 이렇게 솔선수범도 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두 번째 가도 또 안 굽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고기 좀 굴래? 라고 말하기도 되게 좀 요즘에도 시대가 다르니까.
불편한 거. 그래서 고기를 두세 번 구웠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고깃집은 안 잡습니다. 회식장소는 안 잡는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까지도. 물론 이게 뭐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친구도 입장은 그래요. 아니 내가 굳이 똑같이 밥 먹으러 회식을 왔는데 왜 내가 고기를 구워야 되지? 뭐 내가 구울 수도 있지만 상사도 구울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저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 PD 고기 안 구워요. 들어와서. 고기 안 구우세요? 네. 제가 굽고 있다니까요, 중간에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리더분들은 한 20, 30분 정도 일찍 와서 그 좀 업무 준비도 하고 그러면 어때? 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신입 직원이 정확히 9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만이에요. 이분의 신념이 있죠. 한 20, 30분 정도 일찍 와서 좀 준비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저희 출근 시간 9시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30분 제가 일찍 오면 30분 일찍 퇴근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또 리더가 되게 당황스러워서 어떤 일에 대한 태도나 자세를 물어본 건데 이 직원은 아니 내가 일한 만큼만 하겠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만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달라진 시각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성세대들이 야, 나 때는 말이야 20, 30분 전 기본이었는데 얘네들은 태도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생각할 때는 왜요? 요즘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계산을요 5분 단위, 10분 단위로 계산한대요. 내가 10분 더 일하면 예, 최저임금에서 10분 더 받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던 이 친구들은 당연히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은 지켜줘라. 물론 이런 얘기는 해요.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바쁜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끊고 퇴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는 기성세대 봤더니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이해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막 중간에 막 담배도 피시고 막 커피도 마시고 나가고 느슨하게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저녁 먹고 야근하자?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도 못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성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한 어떤 행동 패턴들이 갈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저희들은 좀 사생활 얘기 서로 잘 하나요? 뭐 개인적인 얘기들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점심 시간마다 월요일마다 주말에 뭐 했어요? 아 물어보세요? 네 아. 매번 물어보시긴 합니다. 어떠세요? 그 물어볼 때 그냥 그 얘기하긴 하지만 네.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같은 조직에 있으면 그냥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좀 적었다면 지금 요즘에 있는 세대들은 자기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 얘기를 하는데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떨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보통 호감이 있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호감 있는 상사가 저기 같이 점심 먹을까? 차 한잔 할까? 하면 어때요? 좋죠. 좋죠. 근데 비호감인 상사가 같이 점심 먹을까? 그럼 어때요? 싫어요. 아, 싫죠. 아, 저 바쁜데요. 약속은 이러죠. 그러니까 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호감이 있으면 소통이 잘 돼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부족해도 호감이 있으면 굉장히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생활을 말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상사가 자꾸만 주말에 뭐 했어? 여행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말하기 싫잖아요. 근데 억지로 말해야 되잖아요. 뭐 조금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비호감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또 만나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남을 최소화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일을 주면 주는 걸 하죠. 근데 또 개인적인 얘기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질문을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즘 애들은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본인을 돌아보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비호감이 뒤늦고요. 그래서 호감이 있는 상사가 되어야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을 보호해줘라.
진짜 상공회의소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사를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등부터 5등까지가 있는데 그래서 1등이 뭔지 아세요?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그래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상사가 조금 시니컬하고 조금 차가워도 능력이 탁월하면 나는 그분과 일하겠다. 왜냐하면 MZ세대의 키워드가 뭐냐면 성장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커리어, 패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사람은 좋고 부드럽고 인격은 좋으신데 일을 못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일은 못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 서베이 결과가 업무 능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리더들한테 우선 일단 여러분이 밑에 있는 MZ세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셔라. 능력이 탁월하시면 조금 다른 게 부족해도 일단은 커버가 된다. 물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잘해주면 좋겠죠. 뭐 그런 리더는 뭐 최고의 탁월한 리더겠죠. 소통할 때 저는 예스 커뮤니케이션 추천드리거든요. 예스 커뮤니케이션. 뭘까요? 예스. 대화할 때 상사가 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선 듣죠. 들은 다음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다시 내가 피드백을 주죠. 근데 보통 들었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틀렸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듣고 공감하죠. 생각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들었는데 조금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 생각은 어때?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비난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얘기한 거죠. 이 전체 프로세스가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도 아 맞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스, 포지티브, 긍정적 그렇게 대화를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피드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보통 우리가 소통할 때 업무를 할 때도 일할 때 피드백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3S를 소개해드립니다. 3S. 첫 번째는 스피드, 신속함, 빠르게 피드백하라. 뭐 실수를 했거나 칭찬할 게 있으면 바로 앞에서 스피드하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이트, 솔직함입니다. MZ세대들은 내가 성장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듣길 원해요. 근데 여기 피드백 줄 때 감정으로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관찰한 내용을 직접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일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렇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앞으로는 더 열심히 개선해 볼게요. 오히려 되게 감사하고요. 상사의 피드백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스페시픽,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 보통 뭐 보고서 같은 거 딱 볼 때 야 이 보고서 이거 창의적이지가 않아, 새롭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다시 해와, 이런 경우 있죠. 아 막연하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야 내 내용을 봤더니 다 좋은데 조금 우리 경쟁회사하고 어떤 그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여기 우리가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이익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이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다시 갖다 줄래? 이러면 어때요? 아, 이 두 가지 내가 수정하면 되겠구나. 명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줄 때도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3S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좋은 피드백을 할 수 있다.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MZ세대와의 소통. 경청과 공감이죠. 뭐 사실 이건 소통에서 꼭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건데 경청은 어떤 걸까요? 경청. 경청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본심까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아, 이 친구가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 그렇죠? 감정, 본심까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듣는 것만 갖고 믿는 분이 많죠.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는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그분의 의도와 본심과 생각을 잘 이해하려고
얘기해 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질문을 던지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감은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역지사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이 친구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아, 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아,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 나한테 하는 걸까? 아, 내가 이 친구라면, 이 직원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은요, 사실 내가 생각이 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세대 간의 소통을 잘하는 것은 결국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제가 뭐 지금까지 기성세대와 MZ세대, 뭐 Z세대 따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구분은 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세대든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실 얘기한다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 쟤는 나이가 어리니까 저래, 나이가 많으니까 저래 이런 식의 판단보다는 아,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럴 수 있어. 우리 보통 외국인 만나면 어때요? 외국인을 만약에 내가 만나서 뭔가 해준다, 설명해준다고 하면 되게 배려심 많지 않나요? 네,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실수해도 아, 괜찮아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내가 다 설명해주고, 그렇죠? 다 안내해주고 친절하잖아요. 우리 새로 들어온 Z사원, Z세대 직원을 외국인처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 친구가 실수해도 아 괜찮아. 뭔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설명해줄게.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뭐 꼭 Z세대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사실 소통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조직, 또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꼰대 얘기를 많이 하던데, 꼰대, 그쵸? 꼰대 얘기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아서, 많이 막, 너무 이상적으로 들으니까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노이로제에 걸렸어. 예, 예. 뭐하면 하면 꼰대라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기성세대 분들이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만 MZ세대 이해합니까? 제가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쵸? 본전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정말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그들만 배려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존중과 배려는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MZ세대들한테 일단은 우리가 뭐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성세대들한테 그들이 이러는 업적들이 있어요. 사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 이렇게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냥 꼰대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아, 그분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어렵고 또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꼰대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그때 관계는 좋아지지 않겠죠.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MZ세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해주듯이 MZ세대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죠? 그들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그 시대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면 사실 소통은 잘 되고 또 좋은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